자, 박청룡입니다. 청룡이 그래서 뭐 배웠나요? 어떤 뭔가 물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말? 그렇죠. 어떤 물건을 나도 아니고 그나 그녀. 너도 아니고 어떤 남자 한명 또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죠. 히쉬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으면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그러면 does she have 위에다가 뭐쓸것 같아요? She has. 이거 보세요. 그녀는 가지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죠. 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자전거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녀가 가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거죠. 오케이. 자, 이게 she has의 뜻이 그녀가 그녀는 가지다 라는 뜻이니까 누가 다 맞네요? 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오케이.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는 몇 번이에요? 투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면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거나 뭐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댔어요? 두나 더즈요. to가 숨어 있을 때와 does가 숨어 있을 때가 있는데, does가 숨어 있을 때는 he, she, it. 어떤 남자가 뭐뭐 한다, 어떤 여자 한 명이 뭐뭐 한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아닌 것이 뭐뭐 한다. 라는 표현할 때는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있어야 된다 했죠. 네. 그래서 나는 간다. 아이 고. 오케이. 그가 간다. 히 고스. 오케이. 너는 간다. 유 고. 오케이. 너는 가니? 유 고스. 아이 두유 고스. 아이 맞나? 두유 고. 이게 고우즈야? 아, 두유고, 두유고, 두유고. 오케이. 그는 왜 가니? 이러지? 히고스. 그는 가니? 더즈 히고. 고우즈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고우즈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우즈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고에 더즈요. 고의 뜻이 뭐길래? 고는 가다요. 그럼 무슨 신데? 하다시고요. 그러면 안에 하다시면 뭐나 뭐가 들어있을 수 있어? 두구나 더지요. 근데 지금은 he, she, it 중에 하나니까 he 더즈. 고야, he 고즈야. 그가 히고스. 간다라는 표현은 he 고야, he 고즈야. 히고스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묻는 말, 그가 간다, he goes. 그가 가니? 더즈 히고. 해야 된다고 어디서 가르쳐 줬죠? 네. 그녀가 가지고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 어즈시 그녀가 가지고 묻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하 그녀가 가지고 있다가 묻는 말입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나는 가지고 있다. I has. 그들은 가지고 그래도.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 They. 데이 해브 너는 가지고 있다. 유 해브 너는 가지고 있니? 두유 해브 그들이 가지고 있니? 더즈 아니 두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니? 두 데이 해브 have는 have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야 하다시 에? have의 뜻이 가지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 have는 have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더스요 아, 그래요? 왜? 두구나 어? 아 have랑 두가 합쳐지면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었구나. 아니요. 아. 페즈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페즈요? 헤브 플러스 더즈. 예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니? 그녀가 가지고 있니? 그녀가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네, 없어졌네. 몰래 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오케이.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 She doesn't. 얘는 왜 빼요? 아, she doesn't have. 오케이. 물어봤는데 대답해야 되겠네요. Yes. She does. Yes, she is. Yes, she does. Yes, she does. Yes, she does. 얘는 뭐 대신 왔을까? Yes, she have. 아, does인데 does 대신에 have가 올 수 있구나. 어? 해즈 어 바이크.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Does she have a bike?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a bike? 어 그래 그렇다. Yes, she does. 그래 그녀는 자전거 가지고 있다. Yes, she has a bike. Yes. 누가다 만 여기 누가다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럼 하다시면 하다시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잖아. 두야 더즈야. 더즈요. 오케이. 여기 누가다 또 있네. 네. 그래요? 아니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그 중에서 뭐예요? 더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또 물어보겠네요.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너는 손목시계 갖고 있니? 라는 질문은 뭐예요?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You have. 아. 그건 do you have 묻는 느낌 안 들어요 혹시? 아. 어? 너는 가지고 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이 영어로 뭐죠? You are. 아, 너 의. 가지고 있다.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넌 가지고 있니? Does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누가 다네, 그치? 누가? 네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그 중에서 뭐예요? 더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두요, 두. 이렇게 you has 해야 되는구나. 너는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제대로 못 봤구나. 어? 아니요.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갖고 있니? 유해즈? 환장하는 거 있어. 와, 뭐지?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네. 이거 누가 다네. Like 뜻이 뭐야? 좋아하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요. 어, 그럼 하다시면 두 가지 중에서 두 들어 있는 거야? 더즈 들어 있는 거야 지금은? 라이크가 원래 모습 그대로야. 끝에 S가 붙었어. 둘 중에 뭐야? 안 붙었는데. 어? 두요. 그러면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갖고 있다.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너는 좋아한다. Do you like? 아, 그건 묻는 느낌 안 들어? 너는 좋아한다.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아, 그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한다. He like. 아, 그래? 그는 likes. 좋아한다. He likes. 그는 좋아하니? Do he likes? I do he like. 아, 그렇구나. 아, does he like? 아직 뭐가 잘 안 보여? 아니요. 어?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누가 다 만드는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라고 했으면 두인지 더든지도 바로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계속 네. 내가 물어보는데. 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와, 하다시면 둔지 더든지 붙여서 바로 얘기 좀 해달라고! 네. Do you like?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다? 네. 누가? 네가 좋아한다다? 네. 그럼 누가 다 맞지? 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하다시 두요.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Do you like? 너는 안 좋아한다? 라고 나 집어넣으면요. You don't like. 헤이, 그는 좋아한다? He like. I he likes. 아. 이것도 누가 다네요. 그가 좋아한다네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요. 왜 하다시 더즈예요?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해야 됩니까? 끝에 S가 붙어서요. 웃기고 있네. He, she, it이라서 I, you, they가 아니고 he, she, it이 뭐 한다라고 하다시 오면 거기 두가 아니고 더즈 들어있는 끝에 S부터 있는 써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가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다면 Does he like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싶으면 He doesn't like 이거 보세요. He has 뜻은 뭐예요? He has의 뜻은 그는 가지다. 그는 가지고 있다. 누가? 그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누가 다네요.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지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has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has가 해부요. 원래 모습인 해부가 있었는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더즈. 그래서 묻고 싶거나 아니면 아니라고 not을 넣고 싶을 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He doesn't have. 이건 무슨 뜻일까? 읽고 뜻? I don't.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 I don't like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I don't like요? 예. 오, 괜찮아, 데빌이? 아니요. 아니, 안 괜찮아? 에헤이. 얼마나 더 치료 다녀야 된대? 난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랬어요. 나올 때까지? 네. 대충. 아이 don't like가 무슨 뜻이냐고. 안 내는 거. 일단 하나 틀렸다. 잘했어 지금. 찾아서 고치고 기다리고 있어봐. 아니 I like 했듯이 난 좋아하다지 그치? 네. 어, I don't like는 그러면 난 좋아하지 않는다겠지. 그렇잖아. 아. 나는 좋아한다. I like. 난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넌 like? 좋아한다.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너는. You like.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겠지. 아.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You don't like. 아, you don't like.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가지다가 뭐야? 가지다란 뜻의 하다시가 뭐야? Right. 가지다란 뜻의 하다시요? 어. Right. 혹시 have 아니야? 네. 어,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보여?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은 어, 우리 눈에 뭐로 보여? Doesn't? Has로 보이죠. 아, has.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지금은 왜 he has 해야 돼? 왜 he have 하면 왜 안 돼? 가지다는 have인데. He have 하면 틀렸다는데 왜 틀렸대? 히, 시, 잇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아따 오래 걸린다. 네. 그치? 네. 오케이. 물어봤는데 대답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Yes, he does. Yes, it does. 왜 터치가 안 되냐? Yes, he does. 오케이. 아까 전에 가르쳐 줬던 거죠? 예, 뭐 되시고 왔어요? 도어즈는? Yes, he. 아까 나왔던 문장이었어요. 도어즈. 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하고 있어, 지금? Does he have a watch? 시계 갖고 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does he have a watch라고 물어봤죠?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래. 그는 가지고 있다. 손목시계를 이란 말 대신에 맞겠네? 네. 그래서 더즈는 뭐 드시고 왔어요? Have a watch? 뭐라고요? Have a watch? 아. 어, 아니다. 예,
yes, he do인가 보다. yes, he do예요. yes, he does예요. does요. 그러면 yes, he have겠어요. yes, he has겠어요. has요. why? 여기 여태까지 he 뒤에는 have, he, she, it 뒤에는 have 말고 does가 들어있는 has 들어있다고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가르쳐줬어요. 정신이 나갔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he have a watch? 이 친구 좀 오래 걸리네. 그랬더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 Yes, he has a watch. He has는 무슨 뜻이에요? He has요? 어. 그는 가지다. 그러면 누가 그가 뭐한다? 가지고 있다니까 누가 다 땅콩 맞죠? 땅콩. 네. 땅콩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요.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의 더즈요. 왜 두가 아니고 더즈라 해야 돼요? It, he, 남자 한 명, he, 여자 한 명,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it, he, she, it 뒤에 하다 시를 쓸 경우에는 뭐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야 된다고요? 더즈. 오케이. 더즈 히 해브 앤 넘블라. Does he have an umbrella? 너는 우산 가지고 있니는 뭐야? 너는 우산 갖고 있니? You have umbrella? 뭐지? You have an umbrella. 이게 너는 우산 가지고 있니에? 읽어봐. You have. You have. 어, 묻는 느낌 들어? 아니요. 너는 우산 가지고 있니? You have는 무슨 뜻이야? You have요? 어. 너는 가지고 있다잖아. 네. 내가 만들려고 한 건 너는 우산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말 만들려고 했는데. 네. 너는 우산 가지고 있다 말고 너는 우산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가서 you have. 어. 이거 you have가 누가, 네가 가지고 있다니까 누가 다 맞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하다시 두. 이게 더즈 들어있구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제대로 정신없어. 이거하고 똑같아? 아니요? 어? 이게 원래 모습, 1번이 원래 모습이야? 2번이 원래 모습이야? 2번이요. 어, 원래 모습은 뭐가 들어있는 거야? 두요. 그러면 네가 갖고 있다는 뭐예요? Do you have? 네가 갖고 있다는 뭐예요? 잘 좀 듣고 대답할까요? 네가 가지고 있다는? 니들은 지금 3명이나 밀려있어? 너 지금 23분째 수업하고 있다? 네. 네가 가지고 있다? 뭐 딴 자리 가서 저쪽 자리 가서 해. 네가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다. Do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오래 걸린다, 그치? 네. 왜 오래 걸릴까? 제가 못해서요. 왜 못할까? 6학년인데. 그동안 안 해도 우리 친구. 네. 물어봤습니다. No, he doesn't.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yes, he does일 때는 이 does가 대신에 yes, he has a watch나 yes, he has a 뭐였더라? 뭐. yes, he has a bike나 이런 건데 이번에는 doesn't 뒤에는 생략된 거예요. 네. doesn't 뒤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Not? 여기 not이 있는데 not을 또 썼는 거야? doesn't not입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다 그러고 있지? 그가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가 he 가지고 has. 있으면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다. 누가 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요. 그러면 안 가지고 있다 알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안 가지고 있다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할 때는 누가다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누가다 속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누가 어떻다는 말을 누가 어떻지 않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누가다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나슈. 그럼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 He...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지금 뭐 스무 번째 묻는 것 같아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다시 더지요. 그럼 가지고 있지 않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He doesn't. Doesn't. 끝이야? Have a umbrella. Have 그래서 no he doesn't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Have an umbrella.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가 생략됐겠죠. 네. No he isn't 하면 왜 안 돼요? Isn't요? 어. No he isn't 하면 왜 틀려요?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하다시. 오케이. 그는 우산 갖고 있니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Does he have an umbrella? 오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거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 have요. 아예 has요. Hey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아 그렇구나. 이게 두가 아 does구나. 그가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게 does he have인데 네. 이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하다시. 내가 하다시만 하고 말라 그랬습니까? does요. 하다시 does요. 그러니까 대답도 이렇게 해야지. 네. No, he isn't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오케이. 그는 행복하니?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아니야, 그는 행복하지 않아. No, he isn't. 왜 no, he doesn't 하면 왜 안 돼? 누가 다 하는 방법 중에서 이번엔 비동사니까. 네. 아유, 갈 길이 먼다. 6학년 2학기인데, 그치? 네. 이제 뭐 비동사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갈 길이 멀다. 네. 빨리 가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네.